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엑스박스는 제니막스 미디어와 베테스다를 샀어요. 이번 주에는 베테스다 게임 20개가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추가되었고요. Doom, Fallout, Elder Scrolls, 그리고 Dishonored도 있어요. 베테스다 게임들이 앞으로 엑스박스 말고 PC에도 나올 거예요. 아직 100% 모르겠지만 엑스박스 부사장 필 스펜서에 따라 독점 작품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출시를 위해서 베테스다를 휘택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PS 유저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죠.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은 이번 달에 새로운 확장팩이 나올 거예요. 출시 날짜는 3월 25일입니다. 기획된 확장팩 3개 중 두 번째 확장팩이에요. 이 확장팩은 시즌 패스로와 유플레이 플러스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살 수 있어요.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 1인칭 공사과학 RPG 게임 아우터 월드를 위해서도 이번 주 17일에 새로운 스토리 확장팩이 나왔어요. 이 게임은 PC,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7 업데이트로 PS5에 60프레임 모드가 추가됩니다. 지금 60프레임이니까 저도 이 게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트레일러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프랑스 개발자 타세무와 캐나다 개발자 트리뷰트 게임스가 같이 새로운 닌자 터틀 게임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첫 번째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캐릭터 디자인이 1987년의 닌자 터틀 시리즈에 영감을 받았어요. 딱 제가 제일 좋아했던 닌자 터틀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게임을 같이 서로의 옆에 앉아 있으면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도 할 수 있어요. 콘솔 버전 그리고 PC 버전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출시 날짜가 아직 모릅니다. 3월 24일에 시작하는 헌트 쇼던 이벤트에 관한 티저가 나왔어요. As the Crows Flies, 까마귀 날아가면서 라고 부릅니다. 이벤트가 4월 12일에 끝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벤트인지 무슨 내용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실시간 SF 대전략 게임 스텔라르스는 새로운 확장팩이 나오고 이번 주에 트레일러가 개봉되었어요. 네메시스란 확장팩이 4월 15일에 출시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게임을 아직 안 해봤어요. Watch Dogs Legion이라는 게임이 멀티가 인줄 아셨나요? 저는 몰랐었어요. 개발자에 따라 앞으로 크로스플레이도 나올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멀티 대신 PS5 60프레임 패치가 나왔으면 더 좋겠어요. 이 게임 진짜 하고 싶지만 2011년에 30프레임 게임 하기가 좀 힘든 편이죠. 공사과학 턴제 전략 게임 We Are The Caretakers는 출시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Hardshape Games 이 게임을 만들었고 출시 날짜는 4월 21일입니다. Steam의 Early Access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액션 게임 Outriders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데모가 재밌었어요? 엑스박스 유저들이 운이 있네요. Outriders는 출시 날짜에 바로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같은 PS 유저가 이런 뉴스를 들으니 엑스박스로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던져요. 새로운 FPS 게임이 나올 거예요. Severed Steel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이 파괴할 수 있는 복셀 환경, 뿌릿 타임, 그리고 외팔용의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외팔이어서 무기 재장전하기 대신 계속 새로운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이 게임은 PC 버전도 있고 콘솔 버전도 있을 거예요. 참 재미있어 보여요. 이 액션 RPG 재미있어 보여요. Dungeon & Dragon Dark Alliance에 대해서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네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혼자서 아니면 세 친구들이랑 몬스터를 죽이는 게임이에요. 닌텐도 스위치에 안 나오지만 다른 콘솔과 PC에 있을 거예요. 출시 날짜는 6월 22일입니다. Evil Genius 2 트레일러도 나왔어요. 스팀에 따라 이 게임은 전체 범죄자가 되어 플레이할 수 있는 재치 가득한 스파이 과학 빌더 게임입니다. 퀴즈를 긋고 부하들을 훈련시켜 정의 이 사대로부터 내 아지트를 지켜내고 세계 정보를 이뤄내십시오. 출시 날짜는 3월 30일이에요.
저는 이 게임을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Returnal이라고 합니다. 3인칭 로그라이크 SF 액션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 게임의 스토리에 관한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4월 30일에 이 게임이 플스5에 나올 거예요. 저는 그때 돈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게임에 관한 출시 날짜를 알려주는 트레일러도 나왔어요. Disco Elysium The Final Cut 3월 30일에 플스에 드디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해보셨어요? 저는 너무 재미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King of Fighters 15에도 캐릭터 트레일러가 나왔어요. 이 트레일러는 테리 보가드 게임플레이를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게임의 그래픽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King of Fighters 13은 아트를 더 좋아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게임이 재밌어 보여요. 여전히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플스 유저들이 3월 25일에 공짜 게임 9개를 받을 거예요. 플스의 플레이어톤 프로그램으로요. 4월 19일에 호라이즌 제로 돈도 있을 거예요. 그 게임 중 특히 섭노티카도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전 아직 안 해봤고 원래 이 게임 궁금했었어요. 이 게임 중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임이 있나요? PS5용 차세대 VR 컨트롤러에 관한 정보도 이번 주에 나왔어요. 기능 중 적응형 트리거, 햅틱 피드백, 손가락 터치 감지까지 있을 거예요. 저는 VR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댓글에 이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어요. 다음에 봐요.